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은 240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 기초 강의는 계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다시 이제 1월 달부터 기본 강의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인데요. 협회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금 우리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 협회 입법 예고돼 있는 걸 보면 이제 법정 단체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협회에서는 무조건 회원 가입하도록 개업을 하면 가입하도록 바뀔 예정인데 아직은 개업을 하더라도 협회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자, 그래서 240페이지 2번에 양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밑줄 주세요. 비영리. B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영리법인 하면 X입니다. 비영리법인이고요. 그리고 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밑줄 치시고요. 재단법인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X고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적용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협회 설립하려면 인가받아야 되는데요. 협회 설립 하나만 인가받습니다. 인가받는 것딱 하나밖에 없고요. 3번 협회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회원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협회 숫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복수주의 두 개, 세 개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었는데 지금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를 없애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 뭐, 우리 시험에 협회가 한개 있냐, 두개 있냐, 물론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1번 협회 설립의입니다.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설립 안 해도 되고, 회원으로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1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정관 작성입니다.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회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회원입니다.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개업 공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242페이지에 보면은, 자,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협회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600명 이상입니다. 600명 이상. 그리고 이 600명 중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합하면 300명이 되겠고요. 300명,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하고요.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 해가지고 숫자가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4번 설립 인가받고 5번 등기가 있는데요.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5번에 있죠? 5번. 5번에 첫 번째 줄맨 뒤에 보면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243페이지. 협회 조직인데 양가로 1번.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되었습니다.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지부, 지회입니다. 지부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조례로 정한다 하면 X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됩니다. 자, 다음은 24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의 고유 업무 7개가 있는데요. 협회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평균 출제됩니다. 7개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3번에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메모하십시오. 교육. 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죠. 같은 교육이라도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만 고유 업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부동산 거래 종목망을 운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6번에 공제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공동구제사업, 보험하고 똑같은 거죠. 비영리사업입니다. 비영리, 빗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영리사업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가장 큰 차이점은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사업입니다. 244페이지 맨 밑에 공제사업은 하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양가로 1번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내 보면 첫 번째 줄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세 번째 줄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얻어야 된다. 국토부 장관 승인 밑줄 치시고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두 번째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 밑줄 치십시오. 협회 총 수입액의 100분의 10 하면 X입니다.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지금 공제 가입을 얼마 합니까? 개인의 경우 2억이죠? 2023년 1월 1일부터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보험료가 얼마냐면은 원래 1억 낼 때 19만 8천 원이었거든요. 19만 8천 원 곱하기 2 하면은 1년에 거의 40만 원 가까이 공제료를 내야 됩니다. 이 만약에 1년에 40만 원 낸다면 이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40만 원 낸다면 4만 원은 최소한 적립하고 예,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쓰면 안 됩니다.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공제금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을 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양가로 5번 공제회계인데요. 공제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고 책임준비금,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 적립한 것, 이것마저도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인데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예,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2개월 하면 X입니다. 숫자 시험에 출제되죠.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양가로 6번 공제사업 지도 감독입니다.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인데요. 동그라미 2번 공제사업 검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국토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수시로 안 되고요.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숫자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19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양가로 8번 공제운영위원회 운영입니다. 그 19명 중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협회 회장하고 협회
회장하고 협회 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 X 하시고요. 3분의 1 미만. 19명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하면 6명이죠. 6명 이하여야 합니다. 미만이라고. 6명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19명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죠. 10명 이상 출석하고 10명 출석했으면 6명 이상 찬성해야 되는데 협회 회원, 즉 협회 임원이나 회장은 6명 이하여야 하니까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양가로 9번 공제사업 개선명령입니다.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협회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개선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했던 거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있는 경우에 협회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부 지회 설치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공제사업 개선명령도 국토부 장관이고요. 248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도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재무건전성 유지해야 되는데 반가로 2번 네 동그라미 1번 248페이지 맨 밑에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밑줄 치십시오.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라고 했죠.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이라고 하면 뭐냐면 공제금 달라고 하면 손에 입은 그 개업공개사가 공제금 달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손님들이 의뢰인들이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 못 주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돈 줄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900억을 직업 여력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니까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밑줄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신고사항입니다.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협회는 가장 큰 특징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협회 몰라도 중개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54페이지 보칙입니다.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이죠. 보충적 규칙. 외려 여기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용은 얼마 안 되는데 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최소한 두 문제는 출제되기 때문에요. 협회는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두세 문제, 최대 많이 나오면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칙은. 자, 먼저 업무 위탁입니다. 업무 위탁. 자, 업무 위탁인데 25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이번에 실무 교육, 교육 위탁입니다. 교육. 예, 교육 위탁이 되겠는데요. 교육은 어디다 꼭 실무 교육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수 교육, 직무 교육도 해당됩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도 해당이 된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뭡니까?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받은, 즉 수탁기관이 갖춰야 될 강사요건입니다. 강사요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박사학위 소지자,
요 뭐 강사 요건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사학위 나 출제된 적은 물론 있고요. 전임 강사 2년이고요. 동그라미 3번 석사 3년, 동그라미 4번 변호사 2년, 동그라미 5번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6번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3년 이상, 유경험자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강사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집어보면 되고요. 실무교육은 어디서 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은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렇게 인터넷 집어보면 사이트 나오니까요. 그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 이후로는 그 현장 강의를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뭐 동국대학교, 건국대, 한양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강의실 확보입니다. 강의실은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강의실 면적이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맨 밑에 5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동그라미 하십시오. 중개사무소는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아, 중개사무소가 아니고 제가 말 잘못했네요. 강의실,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는 강의실이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제한 없죠? 예, 중개사무소는 면적제한 없는데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56페이지 시험의 위탁입니다. 시험을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수수료 내야 되는 것 256페이지 행정수수료 내야 되는 것 6가지가 있습니다. 256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57페이지 까지 보니까 6개가 있네요. 수수료 내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게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 응시 수수료,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입니다. 재교부. 요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되고요.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자격증을 처음에 합격해서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 분실에서 재교부 받을 때만 수수료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록 신청. 네 번째,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확인서 재교부의 경우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특히 자격증 재교부의 경우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 2번 위탁 시 수수료인데요. 위탁,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고 했죠. 세 번째 줄에 위탁을 한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포상금 제도. 미국 신문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즉 파파라치 제도.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개가 있네요. 7개. 258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259페이지까지 7개. 포상금 지급 대상이 7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단순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무부양, 무부양, 광시공시. 계속 반복을 하니까요.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무등록 동그라미 1번에 있네요. 무등록 중개업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세 번째 자격증 등록증 양도되어 한 자, 양수되어 받은 자, 동그라미 3번에 있죠. 258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50만 원도 국고에서 100분 50범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국고 네모하십시오. 국고.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도의사가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검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개혁 이런 말들은 나왔죠. 법원개혁이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판사는 별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공소제기하고 기소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공소제기, 재판에 넘기는 거고 기소도 일으킬 기자 소송을 일으킨다. 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소송을 일으키는 걸 유예하니까 재판에 회부하진 않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죄가 있기는 있지만 경미한 죄를 지은 경우. 자, 그래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관청 밑줄 치십시오. 신고 고발은 수사기관에 고발해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도 되지만 포상금은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됩니다.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야 한 후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1월 동그라미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1월입니다. 2월이 아니고 1월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은 2월이죠. 근데 여기는 1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2인 이상, 2인 동그라미 7번은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2인 이상, 2건 이상이 있는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요. 2건 이상 신고 접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보상금 국가기관에서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100명이 와도 50만 원이고 10명이 와도 50만 원이고 1명이 와도 50만 원입니다. 만약 2명이 오면 25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국가기관에서는 만약에 각각 준다고 하면 시험에 그래서 2인 이상이 신고하면 각각 50만 원씩 받는다 하면 X라고요. 각각 준다고 하면 친구 여러 명 데리고 가면 되겠죠. 2건 이상이 접수됐다 이 말은 한 달 전에 신고 접수되고 또 한 달 후에 접수됐으면 먼저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시험에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면 X입니다. 먼저 접수된 건수 주고 나면 뒤에 접수한 사람은 한 푼도 안 줍니다. 동시에 오면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자, 포상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교육제도. 교육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262페이지 맨 밑에 연수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다섯 개 교육이 있는데요. 먼저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262페이지 밑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시도지사 밑줄 치시고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인회사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니고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미리 사전교육이 아니고 사후교육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263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연수교육 내용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교육받기 2개월 전까지 장소, 일시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두 달 전에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시험에 2개월 대신에 1개월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은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받아야 되는데요.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육받으면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해야 되고요.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교육을 받아 놓을 필요는 없죠. 취직하거나 개업할 생각이 있으면 그때 받아도 됩니다. 제가 실무교육 강사를 해보니까 거의 50% 정도는 실무교육을 한 번, 두 번 이상 받았더라고요. 즉,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못해가지고 다시 받는 분들이 반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는 교육입니다. 보조원 되고자 하는 자 미리. 역시 사전교육이고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교육.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밑줄 치십시오.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연수교육,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했죠. 이 사전교육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 사전교육이 있는데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취직 안 했으면. 물론 그만두고 1년 넘은 경우에도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64페이지 양가로 5번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공짜로 실시하는 교육은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로 합니다. 나머지는 돈 다 내고 받아야 됩니다.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로 하고요. 264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방 교육은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공고, 통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264페이지 맨 밑에 공고 또는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고 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아까 교육기간 인력, 면적 했었죠. 26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실무교육,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고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나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자, 이번 시간 한 개, 협회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칙에서 오히려 두 문제 가까이 출제됩니다. 보칙이 중요하다고 했죠. 보칙은 보충적 규칙입니다. 보칙이 뭐가 있다고 했어요? 업무 위탁, 그 다음에 수수료, 그리고 포상금, 교육제도가 있죠. 이 중에서 시험에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즉, 포상금 제도와 교육제도는 반드시 나온다. 그리고 협회는 한 번도 안 나온 적도 있고요. 두 문제 나온 적도 있고 평균 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제12장 벌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